2016년 2022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염병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인화물질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화염병을 만들었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용산경찰서와 용산국방부 청사를 습격해 정부를 전복시키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화염병 사진을 올려 재판부로부터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적은 것만으로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전화로 인해 당시 광진경찰서 경찰차 5대, 경찰관 13명, 성동경찰서 경찰차 2대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차 9대, 경찰관 19명이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고 202 경비단 소속 경찰관 20명도 비상대기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 테러하려고 권총을 구입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고 게시글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 게시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과 함께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해 이미 수령한 상태라며 준비는 됐는데 총은 미국 여행 갔을 때 사격증에서 몇 번 써본 게 달아 감이 안 잡힌다고 적었다. 이어 할 일이 끝나면 윤 대통령을 죽이겠다며 윤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고 범행을 예고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추적 중이지만 4개월간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가정보원에 전화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해당 남성은 국정원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상도동 사는 사람이다. 왜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해주지 않느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국정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해당 남성이 경기 성남시 중앙구에서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이튿날 성남시 소재 고시텔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모두 윤석열을 죽이겠다란 단언을 한 협박성 글 또는 멘트였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윤석열 죽이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문제 난이도 조정으로 인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죽이겠다고 단언한 것도 아닌 그저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했다는 불만을 표시한 죽이고 싶어졌다라는 기분과 감정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람의 심리를 예견해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영화로 흥행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드디어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보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빨갱이 공산당은 애교 수준이었고 살해 우는 발언은 당시 온갖 커뮤니티 등에 도배된 적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찰은 사람의 감정과 기분도 통제하는가?